마치 우리는 오늘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역사도 함께 흐르고 있는 법이지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어 수원의 기독교 성지를 돌아볼 텐데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의미와 감동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역사의 보물 같은 이 시간. 이번 주 성지가 좋다 지금 시작합니다. 성지 투어도 식후경.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도 역시 무언가를 구기 위해서 숲으로 피었습니다.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밑반찬에 먼저 항상 차려줬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수원의 명물 갈비살입니다. 지체 없이 올려놓는 손길, 정말 고기가 먹음직스럽게 보이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고기가 익어지는 시간, 너무 기다릴 수가 없네요. 형중이 날 것 같습니다. 먹기 좋게끔 한 입 크기로 잘랐는데요. 이제 고기가 다 익어갈 시점입니다. 숯불위에서 구워지는 갈비살, 그 맛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된 수원의 갈비살. 어머나 세상에. 양파절임에 갈비살을 얹어서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역시 고기는 진리죠. 노릇노릇 부러지는 갈비살에 성지 투어의 즐거움도 더해갔습니다. 고기는 진리, 아니 고기는 사랑이죠. 오늘도 그 사랑을 마음껏 먹고 갑니다. 고기를 먹는데 된장찌개를 빼놓을 수 없겠죠. 영혼의 단짝 된장찌개입니다. 진한 국물 그리고 그 위에 두부를 얹어서 한 입 먹어보았는데요. 역시 한국인에겐 된장이 최고. 오늘도 맛있게 클리어. 다음번에도 즐거운 밥상, 즐거운 메뉴 기대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오늘의 성지 투어를 시작해볼까요?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어요, 교수님. 그러게요. 벌써 지난번 촬영 때 반팔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벌써. 또 저희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수원에 와가지고 봐야 할 네. 믿음의 성지. 그러게요. 장소가 어딘가요? 여기는 이제 사실 성공회 교회를 이번에 좀 소개하게 되는데. 네네네. 성공회가 우리가 강화도 찾아보면서 성공회를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그렇죠. 성공회는 사실은 서울, 인천, 강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세워지는 곳이 수원교회예요. 저희 대한성공회의 첫 초기 선교의 시작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죠. 18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초대 주교님이셨던 찰스 존 코프, 한국 이름으로는 고요한 주교님께서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주교 서품을 받으시고요. 한국에 오셔서 1890년에 전에 방문하셨던 지난번 방문하셨던 서울 주교자 성당, 그리고 1891년에 인천에 있는 내동 성당,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 후에 또 강화도에는 1900년도에 강화읍 성당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서울과 인천과 강화, 이렇게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시작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이어서 내륙 지역으로 내려와서 1904년에 이 수원교회에서 또 이 수원교회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원은 역시 그 내륙 중심이라고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수원을 어쨌든 선교 거점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감리교나 성공회나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을 이제 선교 전략지로 삼으려고 했지만 지리적
사회적 환경이 여의치 않는 곳이 또 수원이에요. 그렇죠. 만만치 않았죠, 수원이. 그래서 어려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원에 성공의 교회가 생겨지는 것은 사실 초기도 여기가 굉장히 어렵어요. 네. 종로감리교회도 초기 선교 역사가 한 10년 거쳐서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네. 여기도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1904년에 시작을 해요. 감독교회 특성상 이제 회중이 없어도 일단 주교가 있고 또 여기 사제가 오면 이제 교회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1904년에 시작이 돼서 이 교회는 이 지역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해요. 그것은 학교를 세우게 되죠. 아. 사실은 이 학교들이 식민지 과정에서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역시 이 학교 역시 수원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은 아쉬운 점인데 네. 신명학교 진명유치원 실제로 수원 지역에서 유치원 교육을 어떻게 보면 효시라고 유치원 교육의 효시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 진명학교의 그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참 컸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수원 지역의 개화기에 그 역할을 했던 학교로서의 기능이 참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학교의 역할이.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학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녀들의 활동이 활발했어요. 아 수녀원 스님들이요? 그러면서 수녀원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와서 여기 한 4,000평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네. 그 당시에 4,000평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안에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물론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학교들이 있었고 유치원서부터 학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녀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그 다음에는 보육원 어떻게 보면은 성공의 선교 센터였네요. 그렇죠. 중부 지역의 중심지였어요. 성공의 교회로서 우리나라의 네 번째로 세워진 이곳. 이곳은 한강 이남의 성공의 기지로서 많은 수녀님들과 신부님들의 노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역사 속에서 대한성공회 수원교회는 지역의 아픔을 함께 보듬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네, 수원교회의 선교적 의미를 찾아보자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영국인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적인 그 선교 활동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인천, 강화 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 수원교회는 조금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영국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의 씨앗이 처음 뿌려진 것이 아니라 한국인에 의해서 첫 선교가 사실은 시작되었습니다. 송세준 지가리아 전도사님이라고 하셔서 초기에 전도사님이셨던 그분께서 이곳에 수원 지역에 있었던 장씨, 임씨, 김씨, 집성촌에서 그분들의 가정교회로부터 사실 태동되었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인에 의한 그러한 평신도에 의한 그러한 복음 전파 활동을 통해서 태동된 어찌 보면 최초의 대한성공회의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피득 보육원이 사실은 이게 서울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일로 옮겨와요. 아. 그래서 이 4,000평 부지 안에 보육원 시설이 별도로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보육원 시설이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돼서 상당한 규모의 그 보육원 시설이 운영을 했었죠. 아, 그러면 그 보육원을 또 운영하고 하기 위해서 또 수녀님들이 또 같이 이렇게 그들의 활동도 컸었고요.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내륙 선교의 성공에 있어서 내륙 선교의 어떤 거점이 되죠.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용인, 네. 남쪽으로는 그 경기도 끝에 평택 네. 밑에 안중, 그 다음에 지금은 행정구역으로 아산에 속하죠. 그 둔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 굉장히 넓네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교회가 꽤 여러 개 있었어요. 성공의 교회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죠. 교회 그 비중이. 그런 곳을 이 수원교회가 다 관할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그 지역에 관할, 지역을 관할했던 그런 교회였고 그런 의미에서
비록 교세는 상대적으로 다른 교파에 비해서 작았지만 네. 그 역할은 상당히 컸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작지만 알찼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보육원을 통해 어린아이들의 상처를 품고 복음 교육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지역민들과 함께 항상 함께했던 대한성공회 수원교회 뿐만 아니라 용인과 진천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 12개의 지교회를 개척하고 관할하며 선교 규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그 단화덕 기념비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분은 이제 주교로서 네. 이제 성공회를 이끌었던 네. 매우 큰 역할을 했던 주교죠. 네. 이분의 역할이 이 교회에서 역시 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아. 그 기념비로 이제 세워 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그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한문으로 노라 수녀로 되어 있는데, 네네. 그 수녀죠. 아. 여기 고아원이나 진료소를 관할했던 그런 수녀의 그 기념비.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던 그러한 노라 수녀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활동 역량이 역시 굉장히 컸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만이 아니라 네. 성공의 전체 그 수녀들의 역할 중에서 아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아. 네. 갑자기 강화읍에서 강화읍 성당에서 활동하셨던 알마 수녀님이도 생각나네요. 그렇죠. 그 알마 수녀님은 일찍 이제 별세를 하셨는데 네. 반면에 이분은 참 오랫동안 활동을 많이 하셨죠.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진짜. 사실 성공의 그런 성당, 성동 성공의 교회를 딱 오면요, 왠지 다른 교회랑 다르게 왠지 좀 엄숙하고요, 왠지 좀 이렇게 고즈넉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가톨릭적인 요소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추구하는 방향도 비슷한 부분이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성격상 네. 그런 시설이나 그런 환경을 또 추구하죠. 한편으로. 초기의 사역은 제가 아까 수원교회가 평신도의 열정에 의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초기 사역에서도 그런 특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 수원교회는 교육 선교에 상당히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곳에서 1904년 선교가 시작됐는데요. 1908년에 수원 지역의 사실상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진명학교가 바로 이 땅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일 정도로 앞서 나가는 그런 개화된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고요.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축구팀이 조직된 곳이 바로 진명학교였습니다. 네. 그러한 기록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성피득보육원이라는 것도 서울에서 또 이곳으로 이전되어져서 전쟁을 통해서 아픔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어린이들을 품어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귀한 사역도 감당했던 그런 기록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살짝 다른 곳보다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팔달산이에요. 팔달산이요? 팔달산.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굉장히 좋은 부지예요. 이게 동남향이거든요. 네. 이 방향이. 네, 네. 지금은 앞에 건물들이 크지만 네. 옛날엔 다 여기 언덕 밑에 좀 밑으로 이제 그 하천이 흐르거든요. 네. 그 팔달문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네. 하천이 흐르는데 그 옛날엔 여기 다 딱 조망할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였죠. 네. 아주 좋은 위치죠. 위치가. 이런 위치 찾기 힘들죠. 이 언덕에 그러니까 교회와 보육원과 수녀원과 또 각종 그렇죠. 그런 성공에 관련된 그런 선교센터가 다 들어서 가지고 그럼요. 여기가 중심이 돼 가지고 용인, 네. 뭐 안중 네. 그 밑에까지 다 이렇게 다 관할했죠. 관할하고 어떤 그쪽 지역 교회들에서 가장 중심되는 교회였고 가장 교세도 컸었고요. 사실은 한때는 굉장히 컸어요. 이 교세가요. 어떻게 보면 뭐 이 성공의 수원 교회도 네. 이 수원 밑에 지방으로 이 성공의 중심 교회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아, 진짜 귀한 교회고 귀한 역할들을 그러면.
발견을 했네요. 주변 곳곳을 조망할 수 있는 언덕이 위치한 만큼 넓은 시야로 사람들의 다양한 아픔을 내다보았던 수원교회. 그렇게 이웃의 필요에 내일처럼 기도하고 화합하며 함께 호흡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저희 성공회 선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직접적인 복음 전도 방식보다는 사회선교 활동을 통한 구제사역을 통한 그러한 선교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저희 수원교회 같은 경우도 이 지역사회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품고 있는 수원 나눔의 집을 통해서 소외당한, 소외되어 있는 그러한 이웃들을 품고 있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가장 어려운 가운데 계신 노숙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그런 노숙인 다시서기 센터 등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수원교회의 사역입니다. 수원교회 마당을 둘러보며 그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알아보았으니 예배당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직접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요.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예배당 안쪽은 앞서 찾아갔던 강화도의 성공회 예배당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1981년 건물이 신축되며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 역사는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여기는 예배당 구조는 성공의 전통 정통식은 아니네요. 그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일반 예배당, 우리 일반 프로테스탄트 교회 예배당. 그렇죠. 구조예요. 그죠? 회랑이란 것도 없고. 아, 그렇죠. 보통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이제 약간 비잔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바실리카. 바실리카 양식의 반대. 지었는데 네, 이거는 일반 프로테스탄트 교회 예배당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마 뭐 재단이 있다는 것만 좀 다른 것이고. 아. 보통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강대상이잖아요. 네. 재단이랑 있는 거죠. 여기가 그러면 서울과 인천에 이어서 이제 강화도에 이어서 네 번째 세워진 교회죠. 네 번째 교회. 아. 근데 네 번째 세워진 교회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앞에서 했던 거에 대해서 좀 시행착오를 보완해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는 보육원이라든가 학교랑 유치원 이렇게 다채로운 곳이 별로 없었거든요. 한쪽 학교나 이렇게 병원은 유치원에 있어도 다 같이 있는 쪽은 수원이 처음이 아니지 않을까. 아무래도 한 블록 안에 그런 것을 다 운영했던 그 교회로서는 네. 수원교회의 역할이 컸다 볼 수 있겠고 네. 또 초기에 아무래도 이제 차지했던 그 여기가 거의 한 4,000평 정도의 부지를 이제 초기에 확보를 했었고 네. 그 4,000평 부지 안에 사실은 초기의 사진들을 보면요 네. 건물들도 허접하게 짓지 않았어요. 한옥 구조로 참 반듯하게 그리고 참 모든 사람이 봐도 저 건물이 꽤 다르네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큼의 그 옛날 사진들을 보면 반듯한 건물로 보육원이라든지 이런 건물도 그렇게 졌지 그냥 허접하게 지질 않았었어요. 아.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성공회에서 이 수원교회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수원 종로교회가 1901년도에 그 전에 시작했지만 어쨌든 교회로서의 모습은 지어서 했고 그다음에 이쪽 성공회 수원교회도 그 1904년에 네. 시작돼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수원의 그런 복음화, 순항의 수원의 신앙화는 이 두 교단, 감리교와 그다음에 성공회를 통해 가지고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다른 교파는 이제 여기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네, 그 당시는. 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사실 이 교회도 출발점에서 보면은 수원이 이게 지금은 수원이라는 도시가 내륙의 이런 도시로 됐지만 수원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어요. 경기도라고 하는 이 넓은 지역의 어떻게 보면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일본인들이 여기 많이 들어 중국인들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일본인들 가운데 일찍이 성공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들어와요.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이 교회가 초기 세워질 때도 일본인이 여기 있었어요.
아, 같은 성공이라는 아, 성공의 신대라는 이유로. 근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구심점이 돼요. 아, 우리 교회가 성립되는 과정 속에. 네, 성립되는 과정 속에 그 일본인 노리마츠였던가 그런 분인데 네. 그분이 여기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본인이 본래 이제 성공의 신자로서 여기 수원에 정착하게 됐고, 네. 그럼 그분이 여기서 살면서 이제 이 성공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나름의 네. 역할을 하게 되죠. 아. 근데 그럼 그분이 독특한 거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가까이 안 하던 시기잖아요. 식민지로 그렇죠. 가는 시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구심점이 되는 것은 그분은 달랐어요. 그분은 한복을 입고 살았던 거예요. 일본인인데요? 일본인인데. 한복을 입고 살았고, 철저하게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기가 비록 여기 와서 살지만, 네. 그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이하네요. 이 교회의 구심점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 그분들의, 그분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받아들여져가지고. 그렇죠. 그게 내가 구심점이 되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분의 삶과 자연스럽게 통해가지고. 그렇죠. 믿음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한 마음과 그것을 실천하는 수많은 헌신의 손길의 밑거름이 되어 성장해온 대한성공회 수원교회.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보육원과 학교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먼저 문을 열고 다가가 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역에 많은 발전과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 성공회 수원교회에서 운영했던 보육원, 그 다음에 유치원, 그 다음에 학교들. 사실 그 신명학교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제위에서 폐교되기 전까지 또 많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로 귀한 이 수원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런 의미에서 이 수원 성공의 교회도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해방 전까지는 실제로 다른 교파들이 여기에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역시 이 지역은 감리교 지역으로서 감리교가 큰 영향을 미쳤고 성공회는 이제 그 조약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없이 이제 성립을 했는데 성공회 정책상 이제 수원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남부지방에 그리고 내륙지방에죠. 진천, 특별히 진천에 이 교회 다음으로 가장 영향이 컸던 것이 진천교회인데 진천 성공회 교회가 이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까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수원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고 다 사라져가는 이러한 현대사회 속에서 저희 수원교회는 정말 고향의 어머님과 아버님의 품과 같은 포근하고 항상 그곳에 가면 그곳에 기다리고 우리를 품어주는 그러한 안식처로서의 교회로서 서고자 합니다.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저희는 최근에 저희 교회의 아름다운 정원을 담을 허물고요. 수원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가족들이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상징적인 저희의 선교의 비전을 담은 그런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수원 시민의 교회 또 수원에 있는 그런 아픔과 고통들을 다 품고 함께 공감하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러한 평안한 안식의 교회로서 수원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원의 역사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대한성공회 수원교회. 언제나 그 역사를 기억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믿음과 은혜의 성지로 자리하길 소망합니다.